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 묵직한 이슈를 항상 다루는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오늘은 뭐 특별한 큰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좋게 흘러가는 업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조선주들의 최근에 좋은 수주 낭보 소식입니다. 연말에 과연 백고동을 울릴 수 있을까요? 수주 소식도 좋고 주가도 같이 올라가야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분이 좋으실 텐데, 어쨌든 최근에 다시 수주 낭보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조선주들 주가가 어제부터 턴어라운드하고 있는데요. 상승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들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다시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왜 이렇게 어제부터 뭔가 신호가 사인이 바뀌었을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된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왔죠. 그렇죠. 몇 달 전부터 사실 계속 나왔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제표는 계속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좀 뭐 저가 수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수주들은 어떻게 보면 2023년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손이 안 나가는 이제 조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또 뭐 조선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판 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까지 많이 짓눌렸던 건 사실입니다만. 네네. 그냥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이 눌렸던 좀 업체들을, 그러니까 산업군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매기가 돌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어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10월 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25일에 제가 볼 때는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관련된 수주 기대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만 뭐 26일에 다시 빠지고 또 27일 다시 오르고, 약간 사실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후판 관련된 부분, 후판이 네. 상승을 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여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저가로 수주한 선박이 여전히 좀 건조 중이라는 점, 이제 수주를 한다고 했지만 그 선박이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고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계속해서 좀 주가를 짓누르는 좀 악재 아닌 악재가 좀 계속되고 있는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일단 지금 조선주를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을 보고 투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미래를 예, 수주가 들어왔으니까 그 수주로 인해서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수주를 상당히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뭐 일주일간에도 벌써 수주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올해 뭐 수주 목표는 다 채웠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토크 빈대는 없고 계속 배선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해운이랑 조선이 되게 연관이 깊지 않습니까? 근데 해운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조선도 분명히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떤 그런 어떤 컨센서스라든지 어떤 그런 좀 어떤 관심이 시장에서 좀 집중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조선주의 어떤 시황이 다시 한번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한동안 쉬고 있었던 조선주가 어제 오늘 시세를 좀 분출하면서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실적은 뭐 2, 3년 전에 수주를 했던 것들의 저가 선박들에 대한 실적 때문에, 수주 때문에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내년, 내후년에는 반영이 된다면 미리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윤여민 팀장도 전에 한번 주시지 않았나요? 네, 저는 연말에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고동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는 좀 그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어제 좀 급등이 나왔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한 10% 정도 좀 급등이 나왔지만, 사실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제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좀 측면에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위아래로 좀 이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좀 가면 많이 갈 수 있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많이 어떤 예 많이 좀 이제 좀
그런 변동성은 싫다. 나는 좀 편하게 가고 싶다. 그럼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좀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뭐 감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유증에, 무증에 지금 사실은 좀 네. 얘기도 많았죠. 뭐 네. 감자의 얘기도 많았고, 또 영업적자가 2015년부터 계속 작년까지 6년 정도 지속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사실 악재 아닌 악재가 계속 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다 또 이제 듀레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여전히 뭐 수주가 좀 많이 안 나오는 부분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이런 모든 이제 악재를 다 전 주가에 반영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저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탑픽으로 저는 현대미포조선보다는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연말에서 연 상반기까지 봤을 때 좀 주봉상으로 지금 전고점이 한 11,495원 정도 되는데, 한 만원 언저리까지는 좀 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 종목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